그리고 등을 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래서 절에서 기존에서 이제 조건을 걸고 하시는 분인데 정말 지혜의 등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정말 지혜 등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입니까? 큰 등을 밝힌들 무슨 밝혔든 마음이 옳지 못하는데 아무리 지혜가 줄래 해도 그 등불이 밝혀지겠냐 이게야. 다른 사람은 조그마한 등을 하나 밝혀도 천리말리 지혜 등불을 비추는데 왜 비추지 못할까? 늘 내가 초파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보사님들이 절에 오면은 삼보에 기의를 하고 스님들에게 기의를 하고 찾아뵙고 한동안 잘 계셨느냐 건강하셨느냐 이런 문은 어떤 절을 보다도 법당에 딱 와 이거 내 등은 있나 없나 뭐가 틀리나 맞나 해가면서 딱 한 점만 틀리면 대번 뭐 인사고 뭐고 그냥 쫓아가서 스님 등 틀렸다 이게. 그런데 정말 삼보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가 봐. 그거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공을 닦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또 이 감각과 지혜 여기서 육근이 간에서 공덕이 됐고 부처님이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국토의 불사를 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내가 드린 것은 얘기하다 보면 우리 중생들은 태로 인해서 태어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마야 부인한테 바로 나와서 동서남북 일곱자를 걸어서 처왕 유아독전을 외치신다고 했는데 좀 과장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는 이 말 그대로 4월 초파일 날 부처님이 우리의 이곳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자 등불을 밝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사님들이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내가 불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로만 맨날 불자라고 하고 행위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면은 어떻습니까? 불자가 뭐가 불자예요? 예? 그런데도 말 한마디라든지 행위 한마디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실천이 안 되고 상만 높아. 삼시일도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어째 그렇게 상들이 많이 높은지. 그리고 내가 항상 평등 보시는 이 어떤 배움이 많고 적고 젊고 늙고 하는 어떤 가정에 대해서 내가 차별 의식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내 방에 가도 이 평탕싹을 잘 안 앉아요. 에? 공평하게 의자를 앉아서 평등하게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들을 부처라고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린 점 없어요. 우리는 수행자하고 승복만 입었을 뿐이지 실제 그분들의 심성은 부처님이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 원만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참 부처님에게 많은 그런 업을 닦고 어떻게 하면 내 자손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재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효로할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 어느 부처님한테나 스님한테나 그것도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한 차별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차별 없는 평등 보시는 우리 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평등 보시를 이뤄서 지혜 등불이 돼야 되는데 그래 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처사님이나 보사님이나 늘 가까이 있는 분이 부처고 그 부처님은 외면하고 그저 남을 비유하고 남의 어떤 대상을 해서 나의 어떤 그러한데 요새 그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이놈 저놈 하고 지 친구보다 더 악한 그런 예, 그 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제 아가씨가 지하철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어요. 노처사님이 뭐 이제 자리를 양보해 달라니까 아씨 젊은 놈이 좀 앉겠다는데 뭐 남아이가 그 서 있으면 뭐 어디가 덧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뭐라 처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서 덤벼드는 거지 상륙하고 덤벼드니까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 다리 아픈 것도 서럽고 이러는데 아 이 새파란 게 앉아가지고 아 이러니까 아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이 젊은 아가씨가 그 이제 어느 날 선을 봐서 이제 그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것도 아주 그 이제 참 진짜 신랑이 잘생겼고 잘 살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어디는 국회의원에 하기 이제 며느리를 이제 들으러 가게 됐는데 시아버지가 그날 이제 첫 이제 결혼식에 가고 이제 그 시아버지가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 다 올리고 이제 그 시할아버지가 이제 시할아버지죠. 시할아버지가 이제 오셨다니까 며느리가 이제 손자하고 같이 이제 그 할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딱 방에 절하려고 딱 보니까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대번장 할아버지가 그냥 며느리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고 빌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울면서 이제 손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장 이혼하자는 거예요. 예? 차, 그래서 미래에 어떤 나타나는 그분이 그렇게 진짜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잖아. 예? 그래서 갑자기 행복이 불행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마침 그 업이 그 상대의 그러한 아픔들이 우선 내가 할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건 반드시 내 미래에서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르겠냐 이게.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자비광명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등이나 달고 그냥 뭐 저기나 하고 요새 등 다르니까 스님 뭐 요새 농수 정부에서 나온 건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 30만씩 나오는 건 뭐죠? 상품권. 요새 등도 상품권으로 줘요. 그래서 내가 요새 등도 상품권을 받고 있어.
나 참,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해도 내 새집한테 내가 와서, 아니, 상품 것도 있잖아. 한 대사람 받으니까. 그것도 엄청 많아요. 물론, 뭐,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상품권을 주면 안 되는데, 상품권을 주더라, 이게. 예.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약 한 3년 만에 저희 법회라든지 모든 것이 중단이 됐고, 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 그만친 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의 이제 우리 국민성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어릴수록 뭔가 이 기준에서 생활의 이치를 가야 되는데 정부나 어디 가나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있어야 뭐 나라도 있고 나라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도 있어야 되지만은 참 이래 요새 그 텔레비전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사망이 25만 명이지 30만 명이 이래요. 예? 거기서 근데 총칼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짓고 살고 그래야 하는데 나라 대통령의 어떤 하나 말 한마디에 억울한 죽음이 돼요. 근데 그분도 생사가 있고, 모두 다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다 있는데, 그 이유 없이 죽어지는 그 가정들을 봤을 때, 우리 보사님들은 뭔가 가슴에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북한이 쳐들어왔다. 쳐들어왔으면은 이유 없이 총을 대고, 저거 나하고 원한도 없는데 총을 겨누. 내가 죽어야만 지들이 산다는 거야. 예? 그래 됐을 때 나라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의 이치하고 물론 과거는 이미 왔겠지만 현재에서 미래로 건너가서 생각해 본다면 보사님들이 많이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등불은 보사님들이 밝히는 데 그냥 의미 없는 어떤 등불을 밝히지 말고 어떤 분은 절에 세 군데 등을 밝혀야 뭐 좋다는데 등을 밝혀 한 군데라도 등 한 군데라도 밝혀서 열심히 부처님에게 기도를 한다면은 그 공덕이 몇 배 될 텐데 세 군데 다 뭐 합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말만 저기 할 뿐이지 아무 그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없는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등불을 밟을 때 지혜 등불은 어떤 의미로서 내 자손에게 밝혀줄까 대주한테나 이런 것을 밝히면서 그러한 등불을 얻어야 올해 한 해 아무리 어려운 있다 해도 마치 눈 녹듯이 풀어지는 것이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아 올해 내가 참 4월 초발 기도를 좀 했더니 참 이렇게 참 일이 좀 풀리고 잘 임해진다라는 거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 자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 앞에 다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 밖에 나가서 에이 뭐 맨날 해봐도 그렇다. 자기 상이 더 높고 자기가 뭐 더 상이 높은데 부처님은 오히려 더 아래야. 예? 그래서 부처님을 놓고 연금하니 안하니 본인이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 엄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님들이 예? 지금의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맞이할 때 보사님들이 이러한 이기를 겪는 건 말세의 현상이니까 이런 말세에서는 부처님이 오시면 오시는 날에는 이러한 자비의 강면 등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 보사님들이 그래도 나가서는 오공미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그 유아 독전이라는 것을 이제 외치면서 또 이러한 것은 인간이 이제 존중의 대선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중생 다 성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 같이 무한 절대 본성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존재, 종, 그리고 종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등이에요. 보사님들 요번에 4월 초파일 날은 항상 그 부처님이
그 예? 얘기한 거죠. 일대 사연에 보면 모든 대중에게 불지경이라고 이제 불지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그 모든 중생들에게 하는 그 있지만은 웃어주는 거 이것도 보시야 예? 불사고 남한테 웃어주는 그러한 면이 그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남한테 예, 웃어주고 예, 임하고 또 미소 지어주는 것도 이거 하나 또 보시란 말이야. 그런데 웃어주는 건 그냥 인상 바짝 쓰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 사람이. 경계가 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남에게 웃어주고 또 남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들어주고 어? 또 먹을 거 있으면 나눠서 먹고 또 옷이 있으면 서로가 따스함을 나눠서 하고 이 다섯 가지가 기준하는 것을 아,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보시가 그 중에서도 불사가 우뚝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이 꼭 그 불구 정토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먼저 가면은 뭐라 해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불구정토라는 부처님이 그 실현으로 오셨지만은 이것을 실천은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부터 먼저예요, 가정부터. 예? 가정부터 하나씩, 하나씩, 예, 그, 웃어주고, 감싸주고, 남편이 만약에 직장 다니다 잘렸어. 잘렸으면은, 아, 나 이 직장 잘렸어. 딱 하는 말도 떨어지기 전에, 아, 큰애는 학비가 어떠니, 뭐, 이제 앞으로 뭐 생기가 어떠니, 이거부터 나가요. 구체적으로 그 처제 얘기 들어보지도 안 하고, 어? 그러니까, 잘렸다는 두 마디만 하면은 그냥 바락! 네,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예, 잘린 심정 얘기 들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만약에 그런, 어? 대주라든지 보사님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고 극한 일이 있으면 다독거려 줘야 돼요. 에? 다독거려야 되고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괜찮아 우리가 뭐 돈은 없지만 우리가 둘이 노력하면 되지 않냐 힘내라고 이렇게 해줘야 그분이 진짜 어? 뭐예요 불구정토의 불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꼭 불사라는 건 절에 와서 불사하는 게 아니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할 때 하고, 어? 또 힘들어 할 때 또 나는 들어주는 하나 보살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 말 끝에가 참 문제예요. 말 끝에는 말 그대로, 요번에 이제 초파일날 보살님들 기도하러 와서, 그동안에 말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임했다면은 구업을 지었다면은 소재소멸하세요. 소재소멸하고 항상 말 한마디도 생각해보고 상대의 아픔을 주지 않고 그것도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적든 뭐 상관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비도 뭐 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에 공덕이 생기고 또 분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분별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아주 인물이 아주 굉장히 잘생겼어. 근데 옆에 보니까 좀 못생겼어. 옆에 보니까 참 무섭게 생겼어. 어? 옆에 보니까 영 뭐 보기가 흉해. 그런데 중생심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별을 하느냐. 응? 분별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성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하니까 거리를 멀게 하고 괜히 싫어하고 미루하고 어? 이러다 보니까 중생들로부터 원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도 없이 요새 뭐 잘 살다가도 그런 문제성을 좀 많이 일으키는데 그래서 분별이라는 거는 잘 분별심을 해야 돼요. 항상 눈은 내가 다섯 발자국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분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하마 미리 좋으니 나쁘니 저 사람 어떠니 이러니
그 사람 마음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판단을 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분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사님들이 지금 이제 아까 꽃을 이제 절에 가져왔잖아요. 절에 꽃을 아무리 자라놔도 무엇인가 허전한 게 있어요. 이 허전한 게 뭐냐 하면서 나중에 자세히 생각해보고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사님들이 이 꽃은 참 잘해도 이쁘다 딱 해놨는데 자세히 처음에는 이쁘다는 감격의 분별에 빠져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잔디도 또 갖다 놓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키 큰 나무 갖다 놓은 게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래서 보사님은 자연에 어떻습니까? 자연에 보시면 알지만 키가 크는 데는 크는 대로 색깔을 가진 사람 가진 대로 이 작음은 작은 대로 향기, 꽃 각자 다르면서도 어울림이라는 게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자연의 이치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연에 맞게끔 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하단을 이렇게 갖다 키우면서 저거를 아마도 이게 꽂아 해도 뭔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자연의 어떤 대상이 기준해서 분별의 대상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피우는 데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에 기준하는데 판단은 내가 하고 분별은 내가 해. 아, 이쁘지 않아. 이건 내 필요해야 돼. 이건 저기 해야 돼. 이런 분별이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보사님들이 오늘부터 자연에 가봐. 땅을 보고 지나가 보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어울리면서 살아요. 그걸 분별하면서 먹을 거, 얹을 거, 독약, 아니고 뭐 이런 거, 제거하는데 이런 것은 분별하는 건 그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평등, 내가 분별의 대상은 평등보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이어졌다는 건 그만큼 숙이고 내가 좀 들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편안한 사람, 이런 쪽으로 왜 못하느냐 얘기야. 무엇 때문에, 뭐가 도대체 그렇게 원한이 있어서 못하느냐 얘기야. 예? 아, 내 성격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참회를 해야 부처님이 바로 그러한 강명을 주시고, 그리고 올해 그런 등을 달면서 그러한 지혜 등을 밝힌다면은, 내 조상이요, 또 내 가정이요, 자손이요, 또 남편이요, 모든 것이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등을 밝힌다면은 보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늘 말로만 임하지 마시고, 정말 보사님들이 부처님같이, 나도 부처님같이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겠다. 왜 부처님만 부처님일까? 나는 왜 부처가 못 될까? 어? 부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여섯 가지 기능을 잊는다고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자체에서 분별 대상이 되고 시기상 되고 내가 틈이 없고 허물이 없는 줄 아는데 내가 아까 거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허물을 내가 어찌 알아? 내가 허물을 내가 모르고 상대가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만이 싫어서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세상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야. 내 허물을 보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뭐 하마 그게 되면 싫으면 팍 그냥 예?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평생 그거 못 고쳐요. 예?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보사님들이 올해 초파일 만큼은 항상 진짜 공덕으로서 인으로서 닿도록 그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성조 삼조인이 승차 대사님이 신 이제 심
심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 못난이니 무형간택이라. 단막 중에 하면은 통영의 연맹이 하리라 했습니다. 지극한 돈은 얻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천이 이제 문제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흘 초팔날은 각각 내가 가정으로부터 정말 불구정도 불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천하시고 또 부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처님이 나는 꼭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각박의 세상에 웃음 잃지 말고 남의 말 좀 들어주고 에?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런 걸 좀 하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자, 늘 건강하시고 예, 법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예.